네, 그런데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걸 백색 테러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태극기를 든 시민들로 가득 찬 서울광장. 무대에 오른 인사들의 발언 수위는 격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지 않으면 참극이 벌어지게 되고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도 위험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아스팔트에 피를 흘릴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헌정 전체를 파괴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들 악의도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집회에 참가해 탄핵이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과 사실과 증거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기라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발언들에 대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광장에서 벌어지는 집회에서 도관 없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살인과 테러 주창, 내란 선동이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을 하고 특검 테러를 주장하는 건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백색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충북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선 한 대학생이 땅에 떨어진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학생은 태극기가 탄핵 반대에 사용되는 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